이번 앨범 프루프의 싱귤러리티 그리고 제로 어클락 이렇게 두 곡을 선택해 보았는데요. 싱귤러리티 뮤직비디오에서 비주얼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김태형이라는 사람과 V라는 아티스트 이두 자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분리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이때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도 많이 들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. 아티스트P로서 무대를 즐기고 아미 여러분들과 무대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 김태형으로서 가족과 친구들과 일상생활을 즐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두 자아를 잘 받아들이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자정이 되면 하루가 리셋되는 것처럼 고민들도 좀 없어졌고요. 오히려 그런 고민들이 다 지금의 저를 만든 저의 프루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저는 이번 앨범에 문과 자매뷰를 수록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. 저랑 아미가 지구와 달처럼 떼려고 해도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건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. 문을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는 건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, 이젠 제가 아미이고 아미가 저인 거의 동화된 단계에 온것 같습니다. 결국 제가 걸어왔던 시간들이 결국에는 아미 여러분들이 없이는 있을 수 없던 거죠. 여러분들이 저 그리고 저희 방탄소년단의 산 증인 프로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매뷰의 가사처럼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항상 저에게 치유 안식처가 되어준 멤버들과 아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 앨범에 수록을 원했던 곡은 필터와 친구였어요. 개인적으로 아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다채로운 모습들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앞으로도 보여드릴 많은 색깔들이 남아있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제 딱 저만의 색깔 없이 다른 사람들 생각에만 맞추면 다채로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색이 없어 보였을 것 같은데 항상 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딱 중심을 잡도록 해준 게 바로 저의 친구, 멤버들과 아미 여러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저의 프루프입니다. 네, 저는 이번 앨범에 유포리아랑 보조개를 넣어봤습니다. 그냥 솔직히 그냥 어떤 노래를 하던 그냥 형들이랑 같이 노래하고 아미 여러분들이랑 함께 호흡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제가 꿈꿔왔던 일이잖아요. 저는 지금도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때가 너무 좋고 공연을 하면서 듣는 함성 소리에 너무 행복하고요. 무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고 그런 저를 보면서 같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. 아미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음악을 하는 제 모습 그리고 제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웃게 되는 여러분들의 미소가 바로 제 프루프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엔솔로지 앨범 프루프에 페르소나와 스테이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 페르소나라는 노래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래서 데뷔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고 뭐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. 나라는 페르소나 안에 뭐 인간 김남준도 있고 가족 친구로서의 김남준도 있고 그냥 음악을 만드는 RM도 있고 자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고 뭐가 진짜 난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제가 고민하는 그 모습들이 전부 제 자신이더라고요. 그럼에도 제가 누군지에 관계없이 항상 제 옆에 스테이 해준 저 멤버들 또 아미 여러분들이 제 프루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가장 대조되는 느낌을 지닌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. 비교적 잔잔한 시소와 상대적으로 더 세고 에너지가 터지는 킬러인데요. 뭔가 이런 양극단의 노래 스타일들 사이에 또 어떤 곡을 만들 수 있을까? 그런 제 음악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고민들을 하는 게 저에게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. 음악적 스펙트럼에 한계를 두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저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고요.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만들어낸 저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모든 음악이 저희의 프루프가 아닐까요? 저는 이번 앨범 프루프의 헐 이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.
허가 사랑 노래이긴 한데 몇몇 아미분들이 가사를 보면 또 억지로 상대에게 맞추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좀 그런 고차원적인 곡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.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끔 보여주기 싫은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.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숨겼을 때도 있었고,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보여주기 싫은 모습까지도 나다, 나의 그런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멤버들과 아미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모두 제 자아, 이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.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, 제 이고가 저의 proof인 것 같습니다.